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숙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앞에 이렇게 파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 고깃집 프랜차이즈들 보면 이 고기 그 다음에 양념 요거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소스가 이 파채 소스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오늘 파채 소스는요 보관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.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만들기도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서 각 가정이나 식당에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딱 보관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파만 기계로 내려서 빠르게 무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게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명한 물엿, 식초, 설탕, 다진 마늘, 맛소금, 참치 액젓, 마지막으로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전에 설탕을 좀 풀어주겠습니다. 진간장, 자, 마지막으로 고춧가루. 자, 이제 고기 드실 때 파 먼저 넣어 주시고요. 여기에 이제 콩나물을 데쳐 가지고 찬물에 담가 가지고 물기 빼서 넣으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집에 있는 상추, 뭐 치커리, 깻잎 이런 게 조금 냉장고에 남아 있다 그러면 같이 넣으세요.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어 주시고요. 뭐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뭐 상극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, 적당히 써주면은 아주 맛을 확 올려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몸에 크게 무리가 있고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완성된 소스. 이거 약간 물러요. 묽어 가지고 이렇게 무치기가 조금 편하게 좀 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대로 빠르게 무쳐 주시면 돼요. 너무 세게 묻히지 마시고 살살 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묻혀주시면은, 어우, 냄새 너무 좋습니다. 또 고기 먹어야 되겠네요. 네. 이렇게 파채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저는 이제 콩나물도 한번 데쳐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콩나물도 괜찮고 상추도 괜찮고 뭐 치커리나 이런 생야채들 한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푸차들이 사용하는 파무침 소스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,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이상입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